새 생명이 움트고 피어나는 계절인 봄.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꽃인데요. 눈 속에서 피어나는 야생화 복수초는 봄이 머지않았음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매화는 봄 기운이 다가오고 겨울 냉기가 남아있는 지금이 개화식인데요. 매화향을 느끼며 꽃샘추위를 견디다 보면 곳곳에서 개나리와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의 개나리와 벚꽃 개화 시기는 3월 22일과 4월 1일로 예상되는데요. 산수유와 유채꽃도 비슷한 시기에 피어납니다. 식탁에서는 독특한 향의 달래와 냉이, 그리고 쑥 등 싱싱한 봄나물이 입맛을 돋우며 봄을 알려줍니다. 봄 향기가 느껴지면 찾아오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봄이 되면 돌아온다는 제비와 다음 주인 경칩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개구리입니다. 조상들은 제비와 개구리를 보고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도 있죠. 희뿌연 시야와 탁한 공기로 외출을 방해하는 황사인데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지만 봄이 됐음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황사와 함께 꽃가루와 미세먼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은 콧물과 코막힘,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 봄이 되면 설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봄과 함께 새학기도 시작되는데요. 새학기에는 어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봄바람처럼 학생들의 마음은 들뜹니다. 유난히 춥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신호를 보내오는데요. 여러분이 느끼는 봄의 전령사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